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슝! 알집 4월 16일날 알집 문 거를 범지블랙 빼려고 하는데 알집은 저 안에서 아기가 잘 갖고 있는데 3, 2, 1 잡아 뺐습니다. 어허, 이번에는 무정란이네. 무정란, 다 무정란이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번에도 또 희망이네요. 이게 뭐 알집을 빼올 거고요. 매팅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난 건데 네겔몸이 알집은 잘 물고 있습니다. 아, 네겔몸 너무 예쁘죠? 네겔몸 너무 예쁜데. 아, 핀셋이 맛이 갔어요. 되게 맛이 가서. 슝! 저를 경계하느라고 자기 알을 놔버렸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드려서, 계속 건드려서 애가 저를 경계하게. 알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보글보글한 게 그것도 무정란 같은데 이것도 느낌이 샤합니다. 알들이 안에 지금 막 움직이는 게 모래주머니 같아요. 안에 모래가 그 쌀주머니라 그러나? 잼잼이처럼 아내가 버글버글버글버글 버글버글이 아니라 이건 그냥 막 굴러댕기는데 굴러댕길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무정란 같아요. 또 무정란 애들이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그쵸? 무정란이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클린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잉크에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무정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잉크에 돌려도 알 상태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하지도 않고 이제 가끔씩 이제 마른 애들도 있긴 한데 이제 습도 맞춰놓으면 잘 마르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른 애들이 있고 조금씩 말랐죠. 무정란이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돼요. 바로 막 썩거나 마르지도 않고 좀 오랜 시간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정란이에요. 네, 무정란이라 그런 거라 아직 상태가 좋으니까 그대로 좀 놔둬도 될까 해봤자 한 달, 두 달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애들도 있고 완전히 말라버린 애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월 23일 알집을 잡고 있는 구티를 알집을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빼볼게요. 짠! 응? 알집 어디 갔냐? 알집을 저 뒤로 숨겼네요. 이 자식이 뒤로 숨겼어요. 머리가 좋은데요? 좋아. 그러면 여기 뒤쪽부터 공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응? 쫄아가지고 뒤로 가버리네요. 알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티는 양보하는 예의범절이 있네요. 주인한테 양보하는. 고마워. 땡큐. 다시 원상복구 해주시고. 느낌 좋아요. 이번 거는 느낌 좋습니다. 아, 제가 계속 생각해보니까 실패를 봤던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을 하나 찾은 게 제가 요즘 겨울철에 바빠서 보통 일주일에서 심할 때는 열흘? 2주까지는 웬만해서 안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한 열흘까지도 간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알집을 발견한 시기가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밥을 주고 나서 아니면 관리를 하고 나서 알집을 물었을 때 근데 그럴 때 이제 5주 관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5주 이상 되는 경우. 그래서 보통 4주 이상 되면 암컷이 먹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뭐 잘 관리하는 애들은 잘 관리하지만 먹는 애들은 또 먹어요. 그리고 애들 상태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요새는 한번 빨리 빼볼까 생각하고 지금 해보는 겁니다. 겉껍질, 이 겉껍질 안에 알집, 또 거미줄이 또 있죠. 이제 완전 속껍질, 이게 좀 질겨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찢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질겨요. 나머지는 쓱쓱 뜯어지는 느낌인데 얘는 쓱쓱 뜯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알들은 다 좋네요. 좀 빨리 빼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늦게 빼는 것보다. 얘들은 알 상태고 얘네들 잉큐 돌려서 부화시켜서 나중에 또 영상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5월 15일 봉합했던 거가 지금 22일이에요. 오늘 22일, 5월 22일이고 네, 봉합한 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알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뜯는 이유는 제가 잉큐에 다시 넣어서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고 상태 보고 잉큐에 돌리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일주일 지났더니 애들이 림프가 돼 있네요. 와, 굿. 좋죠? 림프가 다 됐습니다. 무정란도 있고 림프가 돼서 꼬물꼬물꼬물한 구티들 잘 보이시나요? 얘를 잉큐에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4일이에요. 6월 4일 토요일 영상 편집하려고 했는데 아 그 전에 제가 영상 편집을 실수했네요. 했던 거를 또 영상 편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이 조금 늦어져 버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5월 15일날 봉합해서 했던 것들을 인큐에다가 따로 관리했어요. 또 때문에 그 뒤에 오너멘탈이라 지금 제가 인큐로 다시 옮겼는데 제가 이거 판매한다 그랬는데 아직 또 판매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선 구티 뿅.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색 스타킹이라 검정 스타킹보다는 색깔이 비슷해서 좀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꼬물꼬물꼬물 다리는 움직이고 있네요. 이제 다리가 많이 꺼매졌어요. 많이 꺼매지고 지금 보시면 무정란 곰팡이 펴있는 것도 있네요. 저런 건 바로바로 빼주셔야 돼요. 아시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빼주셔야지 다른 애들한테 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 지금 무정란도 계속 그대로 놔뒀었는데 저거 다 빼버려야 돼요. 이게 몸에 붙어서 저렇게 까매지는 애도 있네요. 신기하네. 무정란은 싹 뺄 거고요. 이거를 자주 관리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관리할 수 있죠? 매일 관리하실 때 저렇게 곰팡이 피거나 하는 것들은 싹싹싹 빼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구티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냅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